예성씨, 빨리 힌트줘요. 제가 사실 힌트를 저는 모르고 이특씨가 알고 있는데. 이특씨가 어떻게 알아요? 같이 해준 거 아니에요? 어, 이특씨! 어디 가시는 거야, 지금? 저기요!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명신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예민 씨, 잘 가요! 이특 씨, 왜 도망갔어요? 아, 뭐, 딱히 제가 힌트를 드릴 게 없어서요. 어떻게든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해서 뭐, 게임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솔직히. 저도 잘 모르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스케줄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민 씨, 잘 먹을게요. 화이팅! 예민 씨! 화이팅! 완전 나만 솔직히. 아, 전 너무 궁금하니까 되게 제가 궁금한 것도 못 참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저 진짜 정말 이렇게 애교 부리고 그랬는데 이득 씨가 충격 받으셨나 봐. 그렇죠? 혹시 충격 받으셨어요? 조금. 조금. 아유. 왜 귀여운데? 귀엽지 않아요? 귀엽잖아요. 좋아한다고 하고. 네, 제가 짐승을 맡고 있고 이쪽은 무슨 개를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먼저 시작했다니까. 아니, 내가 먼저 풀어보셨는데 뒤에 따라하더라고요. 그래, 근데 네. 예빈은 말 기다리고 있다고. 착하게 늪에 빠지지 마. 물 좀 떠와줘. 이거 좋아. 자, 막내 아니야, 막내? 어. 너 막내 아니니? 어, 그쪽이 막내 아니었어? 아, 진짜. 야야, 하지마. 그래서 진짜 남자답게 대결 한번 해. 드디어 춤으로써 보내시죠. 왜 그러세요? 아이, 걔 강아지. 강아지? 걔 애완, 맞다, 애완돌. 아, 걔 형들한테 막, 예빈 누나 나한테 뻗었다, 예빈 누나 뭐, 저주자, 나한테 넘어올 거다. 이렇게 계속 말하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진짜 상대도 하기도 싫거든요. 아, 진짜. 지금 예빈 누나한테 전화해도 돼요? 아, 제 애완돌한테도 전화해서 3자 통화도 되는 거죠, 지금? 네. 통화해서 진짜. 스트레스는 안 되겠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누나, 짐승 돌려. 누나. 누나, 저 애완돌이에요, 누나. 안녕하세요. 누나, 빨리 보고 싶어, 누나. 아, 좀 조용히 해봐, 진짜. 여기 누나. 조용히, 너나 조용히 하세요. 야, 사내 자식이 진짜 어디서 자꾸 애교질이야. 애교. 당신 애교나 떨 수 있어? 맨날 가오나 잡지 마. 그분이서 지금 냄새나 냄새나시고 애완돌님은 조금 너무 애교가 많고 그렇잖아요. 남자다움 좀 부족하잖아요. 저 지켜줄 수 있어요? 제가 좀 남자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누나. 네. 오빠 많이 누나. 누나. 아, 이런 참. 내가 꼭 지켜줄게, 누나. 이게 남자답네요. 아유. 내가 전 한번 영어로 해볼까요?
Thank you very much. Don't worry. 누나, 누나. 네. 여보세요? 네. 누나가 저 애완들 소독 안 해주면은 네. 엄청나게 무서운 아저씨랑 키스해야 돼요, 누나. 상태를 안 하면 과연 어떤 남자분과 키스를 해야 된다. 예, 그렇지. 예빈 누나, 저 애완들 꼭 선택해주세요, 누나. 그럼 평생 동안 누나가 좋아하는 닭고기나 핑크색 잠옷 다 사드릴게요. 그럼 애완돌님은 그분과 키스를 하기 싫어서 저에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네. 확실히 누구를 선택할지 대충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어? 잠시만요, 누나. 왜요? 애완돌 씨 불안해요? 아니, 누나.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가 한 번 더 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누나, 제가 누나를 위해서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해놨으니까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주세요. 아, 네, 알았어요. 뿅. 뿅. 주관자가 뿅이네, 뿅. 통화를 통해서 마음이 바뀌셨어요? 이제 다시는 나쁜 남자한테 속지 않으리 하고 애완돌이를 마음이 이렇게 흔들렸었는데 애완돌께 마음이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역시나 저는 조금 이렇게 저를 리드해주고 조금 그런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애완돌 씨가 말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거의 저한테 왔어요. 어떻게 아세요 이거를?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어떡해요. 아무튼, 아직, 일찌감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일단, 이벤트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자려고 하는데,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남성 두 분께서 저에게 이벤트와 선물을 해주시고 제가 한 번도 그런 걸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정말 설레이고 너무 좋았고 또 어떤 분일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도대체 누굴까? 정말 보면은 너무 행복해서 기절해버릴 것 같아요. 저는 또 내일 촬영이 있어서 잠을 자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뵙네요. 화사하게 오늘은 입으셨네요. 네, 봄이고 하니까 날씨도 좋고 화사하게 입었죠.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오늘 날씨도 좀 좋고 저는 이제 봄에 오면 제가 다시 태어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저한테 딱 어울리지 않아요? 애완돌. 제가 직접 누나에게 작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입니다. 잠깐만. 나도 기뻐했다.
그렇게 빠르지. 진짜 무서워가지고 사상 최대 추격전이었습니다. 못하겠어 이거. 나 달리는 거 못해.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언제나 누나. 나 그냥 잡아줘. 잡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누나. 나 끝까지 쫓아줘. 아 근데 이 모자라도 어떻게 건졌네. 애완돌과 짐승돌이 그래도 예빈 씨를 위해서 재롱 잔치를 해주고 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너무너무 생각하는 게 어떻게 마음을 계속 설레게 하네요. 너무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일을 다닐 때 막 좀 힘든 게 있는데 애완돌하고 짐승돌 때문에 요즘 너무 행복하답니다. 뭐 하는 짓인가요? 가자 스케줄 가자. 가자 스케줄 가자. 아 재밌다. 즐겁다 즐겁다. 명심하겠습니다, 선배님. 근데 뭐 이미 이슈가 많이 됐어. 영화 배우 누구를 닮았다. 보는 사람마다 지금 다 난리 났어요. 네. 또 인사드리고 내일 밤 10시 5분에 돌아와야겠네요. 네. 세 분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짠짠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진짜 대박이었어요. 누나, 누나 그거 러브 추격자 프로 해봤죠? 해봤지. 계속 내가 어딜 가든지 이 사람이 알고 이렇게 따라와 주는구나 해서 왠지 좀 약간 든든한 거 있지. 든든한 거? 어딜 가나 이렇게 와주시네? 하면서 조금 약간 반갑기도 하고 나중에. 아, 썬디 형 이거 알면, 이거 큰일 날 텐데. 아, 방송 보시고 그분이 반응 어떠셨나요? 그분의 반응은? 남자친구야? 네. 그냥 놀고 있다고. 강예빈. 근데 연상녀잖아 너한테. 진짜 또 제가 누나 킬러라니까 또. 진짜 너무 진짜 아무리 생각해. 정말 이 친구는 말 그대로 짐승이에요. 자기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항상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요. 왜요? 아까도 막 경림 언니한테 사랑합니다. 경환 오빠한테 존경합니다. 보셨죠? 진짜. 이게 달고 산다니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름다우세요. 진짜 좀 지켜봐야 될 사람입니다. 역시 전 썬디 형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 시끄럽고 그냥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해야 돼 진짜. 네, 꼭 이렇게 되게 파이팅! 파이팅! 사람들이 예빈 씨 보고 보통 섹시 스타다 뭐 글래머 스타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해주시잖아요. 감사하게도 예빈 씨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랑 일치하는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평상시에 섹시하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로 굉장히 좀 털털하고 되게 장난 좋아하고 굉장히 재미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꾸몄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더 많이 예쁘게 나오고 싶어하고 조금 더 억지스러운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굉장히 편하게 방송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망가지기도 하고 인상 찌푸리면서 정말 웃긴 표정도 짓고 저는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로서 만족하고 저 친구 되게 그렇게 안 봤는데 성격 되게 좋고 괜찮은 연기자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정말 배우란 소리는 정말 아무나 들을 수는 없는 소리라서 감히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배우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한테 상처만 준 건 넌데 뭐라고 말 좀 해봐.